네.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경상북도 메타버스 과학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임대성 대변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상북도 대변인실에서는 각 실국 정례 브리핑을 매월 1, 2회 개최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 브리핑에 많은 호응과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 언론인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계속 도의 주요 주제에 관해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우 메타버스 과학국장님께서 경상북도 양자기술산업 추진전략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브리핑입니다. 이정우 국장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메타버스 과학국장 이정우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양자기술산업 추진 전략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추진 배경, 중점 추진 과제, 향후 계획 순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양자 기술은 생소합니다. 저희들도 한 지난해부터 양자 기술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생소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 오늘 이제 관련 교수님하고 연구원 다 같이 참여시켜서 질의라든지 답변 이런 거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기술은 양자 물리적 특성, 얽힘, 중첩 등이 컴퓨터, 또 센서, 통신 등에 적용돼서 초고속 연산, 초신뢰 연결, 초정밀 계측이 가능한 혁신기술입니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신약 등에 적용돼서 앞으로 사회 경제에 변화를 일으킬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양자과학기술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12대 전략기술에 양자기술을 선정하고 양자기술산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동향입니다. 세계 양자기술 시장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연평균 성장이 23%에나 되는 빠른 산업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자가 언제 우리 상용화 될 것인가 이야기인데 가장 빠른 게 양자 센서 쪽입니다. 센서가 한 4년 정도 있으면 상용화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컴퓨팅은 한 10년 정도 있어야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 항공, 그리고 국방, 에너지 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왜 양자 산업을 해야 되느냐? 많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우수한 게 저희들 연구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스텍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인력이 19분 계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양자산업을, 양자산업이 우리 도에서 물밑에서 정부 과제 한 10건 정도에 한 200억 규모로 지금 그런 연구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양자산업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대형 연구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기술을 연구장비라든지 인프라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자 관련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102개가 있는데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우리 도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양자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이 한 3개 정도가 있고, 활용하는 기업은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경기도라든지 대전 이런 데서 MOU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해서 지방 차원에서 양자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K 양자 산업 선도 거점 경상북도라는 비전으로 저희들 2030년까지 전문 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그 기술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이라든지 활용 기업 12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3대 전략, 12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양자 기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입니다. 다른 산업처럼 후발주자로 갔을 때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을 선도해야 이니시티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양자 기술은 산학 연관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자 기술 산업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 시, 군, 출연 출자 기관, 연구 기관과 함께하고 대학, 기업체가 함께해서 산학 연관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첨단 산업 생태계는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핵심 인재 양성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들 포스텍에서 올해 정부 공모 사업으로 양자 대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 총 9년간에 242억이라는 국비를 투자해서 최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 6년간 180명 정도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양자 산업이 커지면서 양자 관련해서 융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산업 그리고 관련 뭐 물리학과라든지 컴퓨터, 전기전자, 신소재 공학, 기존 그 학문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양자기술 연구기관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국가 간의 양자기술 통제하고 기술 블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 그 다음에 글로벌 표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양자기술 연구기관과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지금 포스텍하고 그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조만간에 그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자기술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양자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라든지 바람직한 양자 문화 정착을 위해서 눈높이 교육, 지역 문화 확산, 과학 문화 확산과 연계해서 양자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양자 기술 그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양자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위원회 구성, 포럼, 산학연 협력 체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방형 양자 공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왜 다른 것은 폐쇄적인데 양자 산업은 개방형으로 해야 되느냐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활용 면에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자 기술은 숙련된 그 개발자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독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양자 공정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야만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연구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형 양자 공정 인프라는 양자 팹, 랩, 양자 공정 인프라를 구축해서 소재, 제작에서 생산까지 그리고 기술 실험 검증까지 이루어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IBM에서도 그 IBM 퀀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천 500대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 LG 유명한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방형을 구축하는 것은 기회와 협업의 교류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방형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양자기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자기술 성능 시험 테스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양자기술의 모든 산업에 가장 중요한 게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자산업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를 제작하고 성능 시험이라든지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부장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겁니다. 중간 재료를 공급하고 공급망을 확대할 수 있는 기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테스트베드 구축에 중점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정부에서 국가 양자과학 연구원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강점은 지금 정부에서는 출연연 기관, 한국과학기술원, 표준연,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분산돼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양자과학연구원을 설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국가 양자과학연구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강점은 인력이 풍부합니다. 지금 양자 관련 연구 인력이 우리 도가 한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가습기, 3세대 가습기, 4세대 가습기, 양성자 가습기, 그리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는 다양한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정된 반도체 2차전지 특화단지가 있고요. 조만간 발표가 될 바이오 단지, 그리고 지난해 선정된 SMR 바이오 원자력 수소 국가 3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혁신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유치될 당위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양자기술 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양자기술 산업 4파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질 양자기술을 활용한 사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자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같이 R&D도 하고 R&D 기업,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양자기술의 전주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양자산업 특화 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 반도체, 그리고 원자력, 2차전지, 모빌리티, 신약, 바이오 등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 많습니다. 이런 양자산업을 연계한 특화산업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특화센터를 유치 또는 정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산업이 지금 발달됨으로 인해서 해외에는 지금 양자 관련 스타트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양자 활용 공급 기업을 한 1200개 정도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에 맞춰서 한10% 정도인 12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활용 기업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펀드를 활용한다든지 아울러서 향후에 양자 전용 펀드를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양자 기술, 인력 양성, 인프라, 사업 지원화 특화 센터 등을 활용해서 양자 크러스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산, 반도체, 로봇, 바이오, 백신, 신약, 모빌리티 등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연계해서 직접화시키고 그리고 특화센터와 연계해서 양자기술 고도화가 산업화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 하반기 때 제도적 기반인 조례를 마련하고
중점 과제, 3대 전략, 12대 과제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용역도 하고 정부 공모 사업 또 대응한다든지 국비 사업으로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K 양자산업 경북이 앞장서겠습니다. 양자산업이 경북의 새로운 차세대 성장이 될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이 되면 소속과 성...